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부터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요.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가 되느냐,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가 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연하는 등 나라사랑 교육은 사실상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보훈처는 이념편향적인 교육을 계속해왔을 뿐 아니라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230배 많은 6천억 원이나 요청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교육 내용의 문제는 15년 현재까지 5년 동안 만 처녀의 교육에 300여 만 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는 등 의문이 해소되었으며 아니요. 오늘 동네 교육이라 그러지 않겠나요? 그런 공무원들은 다 좋거든. 정부하고는 좀 틀린 안보, 보안 필요한 이런 나라 사람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지난 2012년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보훈처의 핵심 사업이 된 나라 사랑 교육. 교육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째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로 활동 중인 군인 출신의 김남수 경동대 교수. 취재진은 김 교수의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올해 강의가 진행됐던 학교 6곳 가운데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을 찾았습니다. 교사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김 교수는 강의 도중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한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김 교수는 또 2003년도 집회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훼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런 사람들한테 옆에 대형 버스를 가져다 놓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북한에 데려다 줄 테니까 버스 빨리 타!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김 교수의 강의를 들은 초중고 학생은 올해만 800명이 넘습니다. 김 교수는 어떤 의도로 이런 교육을 한 걸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거나 또는 뭐 북한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는 잘 알 수 설명을 그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네. 그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만 북한의 저기 그 간첩들이 우리 남한에 많이 이렇게 이제 그거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버스 태워서 북한 보내려고 하니까 가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거는 그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한 얘기죠. 예, 제가 나름대로 과장해가지고 그런 게 뭐 현실성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가 노출된 교육은 또 있었습니다. 역시 3년째 나라사랑 강사로 활동 중인 상위군경의 소속 강사. 중국 세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지러워. 침략에는 너무 있어요. 무력적 침략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상적 침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상적, 이념적 침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고정 간첩이 많이 보인다며 학생들에게 신고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 간첩 신고하면 얼마예요? 5개요? 요? 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옛날에는 저 중학교 학생들이 신고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간첩, 고정간첩, 거기에 따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눈에 많이 보여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내용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1996년도에 거짓말한 300만 명이 들려줬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정도 채용시켰어요. 객관적 사실의 근거에 교육화라는 나라 사랑 강사진 운영 지침에 어긋납니다. 공산당 저 이북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네, 뭐 더 악하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 더 좋게 표현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정통 정체성이니까 이상원 기자님이 포괄적으로 하고 2015년도 이 강사는 올해 7개 학교에서 약 2,50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를 왜곡 전달해서 북한을 과도하게 비하하는 것은 나라 사랑 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면 우리 남자들도 해외까지 갔는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런 뜨라지 않는 강연을 해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이렇게 인증사진 받아서 북한을 갖고 돈 받고 찍어주는데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상들 제출해야만 공식을 물을 이용하잖아. 최근 탈북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한 새터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받는 날이니까 찾아오는 거를 막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등록해준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혼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주소 가지. 북한 주민들을 가축으로 묘사한 한 나라사랑 강사의 교육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멀리 항아리라고 하는 북한 항아리 속에서 2,300명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도산장에 살다가 끌려가는 거기 저 동물 산 곳에 살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온 탈북자들이 탈북자라는 벌써 그걸 이지려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탈북자들도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교육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던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이런 사례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북한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대변인 통해서 말씀하시고.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보훈처에 정식으로 질의하고 기다렸지만 2주일 동안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 지금 보신 황당한 교육 내용은 그저 일부 강사들의 일탈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올해 활동 중인 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 120명의 명단, 그리고 이들이 진행한 교육 실적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는데 군인 출신이나 안보단체 소속 강사가 대부분의 강의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보훈처가 강사들에게 북한의 위험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방론까지 반드시 포함시켜 강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은 사실상 전 국민의 이념과 사상을 국정화하려는 교육인 셈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이념 편향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의 명단을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나라사랑 강사 전체 명단을 분석해 강사진 구성 자체가 보수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여기 지금 민주화도 그 강연 주제 아닙니까? 근데 왜 100명 중에서 민주화 관련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015년도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의 명단을 입수해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출신과 소속에 따라 분류해봤습니다.
군인 출신이 50명. 재향군인회와 고엽제 전우회, 상위군경회 등 안보단체 소속은 18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탈북자 출신 강사 10명이 전원 빠졌을 뿐 군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의 숫자는 거의 같았습니다. 여전히 전체 강사의 절반이 넘는 57%가 보수 성향이 뚜렷한 군과 안보단체 인사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월남 참전 유공자로 고엽제 전우회 소속인 박종길 강사는 손에 꼽히는 극우 인사입니다. 중국 세력을 사실상 키워내고 그 자금을 지원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신장의 수도 서울은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이가 그 와중에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최근엔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강연과 소속단체에서 하고 강의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 얘기는 말이지 우리 소속단체 전체가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순수한 애국적인 척. 왜냐하면 자라나는 이세들에게 어? 나라 사랑 교육을 시켜야 되고 화랑 관창처럼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국가관이 필요하다. 40년 경찰 경력의 한 강사는 학생들에게 한미 동맹을 설명하면서 미국 예찬론을 목놓아 설파합니다. 한민 싸움으로 누가 먼저 싸워요? 미국이 먼저 나가 싸워요. 북한이 내려오면 중국이 쳐들어오나 소련이 쳐들어오면 누가 먼저 싸우냐면 미국이 싸워요. 그 다음에 한국군이 가는 거예요. 통일은 대한민국의 영향이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통일이 되게 된다. 이런 극우 보수 성향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담당할까? 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8월까지의 나라사랑 교육 실적입니다. 전체 646차례 강의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에게 배정된 강의가 414차례, 62%에 해당합니다. 10차례 이상 강의한 20명 가운데 14명이 군 출신이나 안보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는 한 명도 없던 민주화 관련 강사를 올해는 5명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배정된 강의는 23차례로 전체의 3.5%에 불과했습니다. 독립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균형 있게 다루고 특정 강사에게 강연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운영 지침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정 강사에게 강의가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운영 지침 위반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교육 수료처에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강연을 요청을 하시는데 뭐 저희가 일부러 뭐 다른 분야 분을 뭐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독립운동 한 분들 말하자면 북한과 싸우다가 그 한 분들 그 저기 상처 입은 분들 또는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남 갔다 온 분들 저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 저 희생된 분들 다양한 어떤 상처를 우리 국가가 보듬는다는 그런 부서가 보훈처인데 그 중에 한쪽만 해갖고 나라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훈처가 취할 태도가 아니고 보훈처가 말하자면 위탁받아갖고 보듬어줘야 할 이 나라의 요구도 아니라는 거죠. 강사진 구성과 강의 배정만 편향적인 게 아닙니다. 보훈처가 올해 1월 초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모든 나라사랑 강사들에게 올해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5가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과정과 한미 동맹의 의미, 북한 대남 전략의 위험성, 정치권과 국민의 이념 갈등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사실상 대북 안보 태세와 정권 홍보에 한정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해당 메일을 보낸 보훈처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이메일 발신자가 주무관님으로 돼 있어요. 근데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입장이 있어서 뭐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보훈처가 강사들에게 제출받은 강의 계획서는 국회에도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도 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리 어떤 뭐 강의 원고라든지 이제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걸 보고 저희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강사분하고 통화만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자료가 어떤 게 필요하신지 장소가 어디면 어디가 좋은지 그런 것만 협의를 했었고요. 내용적으로는 들은 내용은 없고. 교육에 대한 평가도 강사당 연 1회만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마저도 보훈처 직원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역시 국회에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2014년, 15년 사이에 1150차례의 구교육 중에 단 3차례만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를 해놓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A4 한 장에 1150차례 교육 중 3차례의 교육평가가 A4 한 장 딸랑 있는 이런 부실한 평가도 하고 있는 거죠.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그런 식의 무슨 북한식 밀봉 교육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라고 하는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방향만 반대지 방식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빨갱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보훈처 업무 보고에서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나라 사랑 교육의 성과를 치하하고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보훈처는 나라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걸고 사실상 이념 편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나라사랑 교육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초중고교에 호국 보훈 전담 교사를 두고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대대적으로 안보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무려 230배 많은 6천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훈처가 교수직을 가진 나라사랑 교육 강사들을 동원해서 내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여론전까지 벌인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보훈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나라사랑 강사들에게 보훈처에서 작성한 참고자료를 보여주고 보훈처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게 하라는 지시입니다. 처 차장님 관심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나라사랑 교육 강사인 대학 교수들의 칼럼이 언론사에 게재됩니다. 모두 보훈처 지시대로 보훈처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나라사랑 예산 증액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 연 40조 국방비의 10분의 1 수준까지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대학 교수라는 직함으로 아주경제에 칼럼을 게재한 김영찬 씨는 같은 날 뉴스원에 똑같은 제목의 칼럼을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교수 직함으로 싣기도 했습니다. 본처에서 자료를 좀 제공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언론사에 한 2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같은 글이 똑같은 글이 올라온다는 게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과 동해어업관리단 측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뭐,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있는 기관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교수라는 직책이 있지는 않죠? 없습니다. 좀 표기가 약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렇게 쓰신 거는 같은데. 후국정신 함양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보훈처가 배포한 참고 자료와 똑같은 제목의 칼럼들도 눈에 띕니다. 아, 그거야 내가 제목을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똑같고 그 여기 첫째, 아니 똑같으면 둘째... 어때? 그럼 내가 그 생각을 아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말씀은 보훈처에서 좀 요청을 받고 쓰셨습니까? 제가 교수인데, 예. 아 교수인데 내가 그 지금 그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인데 누가 쓰래서 쓰고 말려서 말고 그런 나이니까 지금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 하에서 하는 거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기고자들에게 절대 보훈처에서 부탁했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 것과 배포한 참고자료를 반드시 회수할 것을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성호 교수의 칼럼은 보훈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와 반 이상이 토시아나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1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교육 내용에 대한 정치 편향 의문은 말끔히 해소. 태극기 거리 조성 역시 364개 거리로 확산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반응이 좋았다는 결과. 안 교수를 직접 찾아가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받으셨나요 혹시? 응 전혀. 아 전혀 안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이쪽 선생님이 쓰신 글하고 네. 토시아나 아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갔다니까 보훈처를. 아, 네. 이 기고문 내용에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됐다고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게 아. 이 기고문 내용이 나쁘지 않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런 일방적인 질문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의도가 있냐고요 뉴스타파. 아 의도가 아니라 사실 무슨 의도냐고 얘기해봐. 무슨 의도가 있냐고. 아니 의도가 아니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의도를 얘기하라고요. 당신 몇 살이에요 지금? 어? 몇 살이냐고.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61세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42이에요. 42인데 그럼 나보다 한참 후배가 왜 아주 일방적으로 이걸 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다양한 질문을 보훈처에도 예산 증액을 위해 교수들의 기고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 교수님들한테 기고를 좀 지시하신 메일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왜 그 지시를 하신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때 반 강제적. 아니 그 대변인실이 며칠 전부터 나중에, 연락을 했어요. 대변인실이 아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요. 잠깐만요. 말씀을 좀 아니 그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네, 닫겠습니다. 보훈처는 당초 내년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 26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보다 230배가 넘는 예산을 달라는 겁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호국보훈 전담교사를 두고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을 880여 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도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6천억이 들어왔는데 예. 전년도가 26억이 들어왔으면 예. 뭐 기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어느 정도를 재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올해 예산 26억인데 2015년 2016년에 6,087억을 저기 신청했어요. 예? 그 말, 보훈가족, 아까 말한 참전무궁수단, 뭐 상위군병의 수상, 참전명예 수단, 이런 건 한 푼도 안 올리고 정부하고 조율해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하면서, 그,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 군사 대비는 우리 국방부가 조언해서 약 40조의 예산을 쓰면서 한미동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대비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2년 대비 예산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아니, 저는 앞으로 자, 예산이 예, 군사 대비의 10분의 1은 돼야 되냐 끝나고 말씀하지. 기획재정부는 결국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6천억에서 100억으로 조정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4배가량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당시에 대선 이후에 보훈처 박중춘 처장을 중심으로 보훈처에서 대선 개입을 얼마나 했는지가 지난 2013년도 국감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 내년이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 때 재미보고 또 총선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박승춘 보훈처장은 학교나 기업 등에서 나라 사랑 강연을 너무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라 사랑 교육은 5년 동안 정부 예산으로 교육한 것은 3천여 회인데 반해 수요자 측이 강사를 부담하며 교육한 것이 8천여 회인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며 과연 자발적이었을까? 올해 비용까지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나라사랑 강연을 개최한 기업에 물어봤습니다. 공문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한 번 온 게 아니고 예. 한 두 번인가 제 기억은 한 두세 번 왔던 것 같은데 예. 그냥 한두 번은 제가 안 했었어요.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바쁜 사람도 없고 필요한 교육이 아니죠. 보훈처에서 다 공문이 오니까 예. 그냥 한 번 해주고 끝내보죠. 이런 개념이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취업 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훈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공자들을 채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훈처에서 뭐 벌금이라든가 시행 집행금이라든가 이런 걸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들 측에서는 그동안 보훈처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에서 그런 요구가 왔을 때 못 들어주면 편하게 나죠.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보훈처, 즉 중앙정부 예산이 깎이더라도 지자체 예산을 통해 2년 편향교육 예산을 증액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라고도 놀리기도 했고 필리핀 쓰레기 그랬던 적도 있어. 여러 성향을 가진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재미있는 학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군사 대비는 40조나 쓰는데 이념 대비도 그 10분의 1은 돼야 하지 않냐며 6천억 원의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가 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생각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사랑 교육이 대선 개입 논란을 부른 뒤인 올해 초 업무 보고에서 성과를 칭찬하고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뒤 박승춘 처장은 예산을 무려 230배나 늘려 신청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라사랑 교육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통해 추구하려는 진짜 교육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집니다. 북한을 미워한다면서 북한을 닮은 세뇌 교육에 골몰하는 박근혜 정부. 오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있었습니다만 온몸으로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그가 다시 유신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심정일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에게 배정된 강의가 414차례, 62%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내년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 26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저는 군사 대비에 10분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냐.
본체에서 공부 놓으니까 예, 한번 해도 끝내보죠. 이런 개념이죠. 그 예산 관련해가지고 그 교수님들한테 기고를 좀 지시하신 메일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왜 그 지시를 하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잠깐만. 아니 말씀 좀 드리고.